네,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병 병력 중에는 북한 내 최정예로 분류되는 폭풍 군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승택 기자가 폭풍 군단 출신의 탈북민을 만나서 이 군단이 어떤 부대인지 또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탈북해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 이용길 씨. 이 씨는 1998년 입대 후 북한 폭풍군단에서 상급 병사로 근무했습니다. 김신조 부대라고 해가지고 9.14군 부대가 모체가 돼서 좀 실패는 했지만 그 부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아예 특수부대를 만들어버린. 북한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은 탁월한 신체 조건은 물론 출신 성분도 꼼꼼히 따져 선발됩니다. 이후에는 실전 격투와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정예 전투원으로 양성됩니다. 이 씨는 일각에 공개된 북한군의 영상을 보고 폭풍 군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 분명히 20 초반이다. 20살, 23살인데 이런 애들이 과연 전투원일까? 그리고 최강일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왜 저런 애들 내보냈을까? 그렇지만 이 씨는 이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약한 병사들이 들어가서 과연 전투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그거 보고 또 그 영상 다른 영상을 보니까 야투경 다 준비돼 있고 훈련 수중 훈련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투입될 북한군을 향해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된 북한 병사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렇게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 이런 걸 다 듣고 갔을 텐데 갈 때는 그냥 부모 형제 때문에 갔더라도 분명 그 이야기가 남아 있을 거고. 이 씨는 파병군들이 전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젊은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전사할 수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